인사드릴까요? 렛츠고! 둘, 인사. 셋! 와우가스! 안녕하세요, 와우가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멤버들 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거나 앙금이 남아있다던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시간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사실 그건 카메라 꺼지고 해야 돼, 지방률. 네, 하지만 우리 달님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적당한 수위를 넘나들면서 한번 저희가 솔직한 솔방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를 근데 여러분 재미를 따졌다가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알죠? 그렇죠. 팀워크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우리. 상처는 상처 없이 합시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누가 먼저 할래? 이런 건 살짝의 신경전이 필요하잖아. 형이 이걸 던지면서 야 나와. 아, 맞아. 잠시만 이렇게 놀라야 돼. 신경전 만든다. 그럼 한번 2분 동안 얘기를 해볼까요? 레 2분. 레이브야 나. 레이브. 그 사람한테 화난다, 욱한다, 때리고 싶다. 갑니다. 그러면은 이 쿠션을 오셔서 한 대 펀치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이제 멘트 담당 내려놔. 왜냐면 너 요즘 멘트 영상 찍을 때 너무 많이 틀리고 저러.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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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 멘트 담당. 노. 맞아, 그거. 근데 몇 초 남았지? 아, 늘려. 시간 늘려. 너무 재밌어.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는 서로 쌍방 어쩌라고이기 때문에 장난입니다. 왜 불의 변명이거든요. 자, 이성호! 야! 반쪽 라인이야, 야! 준비, 시작! 제발. 이성호, 너 파고 다녀. 아! 팩트 포켓! 야! 요즘 안 파긴 했어. 저는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좀, 아, 일단 저부터 말해볼게요. 왜? 그 잘 못 듣느냐? 제가 좀 한 곳에 좀 집중을 하면 잘 못 들어요. 집중 얘기하면 넌 집중을 안 해? 와! 백트야 백트! 집중한 만한 그런 게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 잠깐만, 집중을 상황이 아니라 웹툰 볼 상황은 돼? 올라왔어. 차라리 그 웹툰을 보는 게 좀 더 이득이겠다라고. 영재 아니야, 영재 이런 거 잘하네. 핵꿀잼이야, 영재 형 이제. 아니, 이게 저희 한번 할 때는 게임 룰이 이해서부터 그렇지. 이제 이해한 거야. 이해하면 끝이야. 너 말하는 거 간다! 비디오. 자, 이거를 때리면 아픈 자와 말을 때리면 아픈 자. 자! 왜 불렀어? 그 바야흐로 그때죠. 이제 잠깐 이제 라이브 체크를 했을 때가 있잖아요. 권아이가 음이탈이 났잖아요. 무대 딱 했을 때 음이탈이 났어요. 아 음이탈 났네 하고 되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그러길래 날 왜 놀렸어? 놀린 적이 없는데 변성 진학이야 이러는 거예요. 정확히 말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음이탈 난 상태에서 애들 그냥 하면서 하고 끝까지 계속 웃어. 끝까지 계속 웃으면서 나 웃는 상이야. 내가 너한테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제가 픽사 났지?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그렇게 아니잖아. 형 기분 표정이 뭔데? 30초 남았습니다. 라이브 중이야. 픽사에 나서라서 It's my day. 너 오늘 살면서 앞으로도 욱 혼자 나가냐 계속? 내 혼자 나가느냐? 난 널 깨웠어. 아니, 깨워도 다시 잤잖아. 내 모든 멤버들이 다 기억할 거야. 나는 항상 깨워 그럼 다시 자잖아. 그러면 아 얘가 뭔가 생각이 있겠구나 라고 난 항상 생각해. 근데 우리 멤버들끼리 말했지 그게 아니라고. 그게 왜 아니야? 애들이 기억 못 하잖아. 그냥 깨워도 기억 못 하잖아. 깨운 걸. 자 형 할 말이 있어. 당당하게 말해. 그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 누군가 날 깨워줘야 된다. 이거는 멤버 모두가 약간 그걸 버렸으면 좋겠어. 아, 요새 혼자 살 거면 왜 팀에 들어왔어? 잘한다. 너 지금 이 무리야? 너 이
이게 내 말은 그거지. 좀 더 애들을 이제 더 신경 써. 애들이 동생 라인 계속 시작하는 거 알잖아. 걔는 시작할수록 어쨌든 우리도 화가 나고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얘를 챙기면서 말을 해줘야지. 이제 너네 챙겨주면서 반성해 이랬는데 안 챙겨주고 야 왜 늦었어 반성해 이러면 애들 반성하긴요 하는 게 이렇게 말을 잘했나요? 어, 일단 오늘 일에 오늘 일로만 얘기를 해보자. 아, 오늘 일 얘기하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너는 항상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우리 셋이 이제 같은 방이니까 어? 내가 일어났어. 근데 너가 자고 있었고 영조 형이 씻으러 들어갔어. 그럼 이제 영주 형이 일어나 있잖아. 혹시 몰라서 내가 너를 깨웠어. 그래가지고 10분 전에 깨우고 난 내려갔지. 내 잘못인가?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겠어? 아 어쨌든 영주 형도 있었으니까 그치? 난 한 번은 깨웠고 영주 형이 나오면 한 번은 깨워주겠지. 자 저는 그래서 단 한 번도 단둘이 있는데 나 혼자 나간 적은 없어. 자 일단 시간이 끝났어요. 아 그래 그래 저 한 마디씩 해요. 괜찮았다. 마지막 한 마디씩. 괜찮았다. 마지막 한 마디씩. 맞아 정리만 해주세요. 그래도 알지? 지각생이 이거 본 너를 나오겠다. 이효리인가 알지? 이효리가 너 절로 가야지. 너무 웃겼네. 나 얘네 둘이 속마음이 궁금해. 할 말 다 없었네. 아. 우리는 할 말 다 없어라. 자 동주 너 나와. 3 2 1 나는 동주를 굉장히 많이 아끼고 또 믿고 신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속마음도 털어놓으면서 동주를 믿고 따로 얘기도 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 멤버들은 알 거야. 2개월 전이었나? 내가 따로 동주를 데려가서 따로 얘기를 했었던 그날. 그날 굉장히 진심과 내 속 깊은 말을 했었어.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지금 피드백이 없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왜 없어? 믿어라. 아니 왜냐면 내가 그날 얘기를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었어. 그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 어 너 그거였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난 이상해. 내가 여러 군데 말하고 다녔나 봐. 약간 그거였을 거야. 환웅이도 하면서 난 나한테만 그래. 약간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네가 그랬었다고 하셨어. 맞아 그런 거였어. 이제 사실 나도 내로남불이 조금 있기는 해. 맞아 말해.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환웅이 형이 굉장히 좋게 얘기해 줬거든.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살짝 딱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야 딱 그런 얘기 했어. 이건 진짜 꼰대지만 그렇게 말해서도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해서라도 너와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그렇더라도 너가 조금이라도 방향이 나아질 수 있다면은 난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았었어. 아 못해가지고 노래가 재미없어. 잊지 마. 다음 너니까 기다려. 너무 재밌어. 못할 말을 해도 상관없었는데 나는 다 이해를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 너 이해 안 했다니까. 자차 해주면 되지. 내가 원래 동생이 없기도 하지만 형도 없잖아. 형도 없고 내가 근데 사실 이런 관계 좀 되게 어색해. 누나도 없고 누나도 없잖아. 다 닮아. 근데도 불구하고 동주한테 이런 말을 가끔씩 하는 이유가 그 이후로 동주가 굉장히 많이 나아지기 때문이야. 누나 이해. 이런 시간이 많으니까. 좋아. 좋아. 자, 저 이거 찍었어요? 이거 찍었어? 네. 표정이 바뀌었어? 네. 영상으로 봐. 결과적으로는 환영이 얘기하고 나서 시온이가 좀 바뀌긴 했어. 자, 이 친구를 너 어느 친구에게 빨리 나가. 준비 시작. 화이트. 아!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굉장히 심하신 거 알죠? 어제 저희가 촬영이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죠? 만약에 7시까지 모이기로 했으면 위에 올라가자라고 했어요. 맞아요. 7시까지인데 6시 58분에 뭐라고 했어요? 화장실 갔다. 그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희 씨 죄송한데 죄송하면 빨리 좀 내리세요. 어디서 촬영하는지 몰라서 여러분 몇 시간 거 아십니까?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고치세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머리핀 혹시 있으신가요? 머리 좋아. 아니, 뭐 항상 잘 생겨지지만 말 하나 하자면 왜 이렇게 꾸겨 있습니까? 나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말이 없이 항상 연습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은 다른 멤버들보다 유독 저한테 심합니다. 동주야 뭐 먹을래? 몰라. 네가 먹을까? 아 배 안 고파. 내가 동명입니까? 멤버지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독 다른 멤버들보다 나한테 좀 화생이 많은 거. 근데 동주가 미안하다. 그게 맞다. 다른 형들보다 너무 편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 이후로 변한 게 별로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뭐 먹자 하면 배고파. 이러고 30분 뒤에 환우이랑 밥 먹으라고. 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형이랑 같이 먹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아, 인정, 인정. 인정. 앞으로는 가격이 좀 헤비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불로?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최근 고마운 일이 있어서 커피를 한번 사준 적이 있긴 하지. 그거 말고도 한 최근 연속으로 한 3번 샀습니다. 아, 샀습니다. 이거는 형들을 대표해서 살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한번 떠봤습니다. 정자 나는 봤어, 커피 봤어. 먹고 싶어 라고 했더니 똥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자 사실 네가 뭐 먹고 싶은데 정도만 했었어도 내가 사려 했다. 아 맞아. 넌 글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 한번 사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아, 아니 근데 또 매번 사주면 이제 매력이 없어요. 아, 그래서 매번 얻어먹습니까? 너 표정 나한테 지금 없어. 지금 없어. 지금 없어. 아 이거 좀 미안하지만 그때 지갑 있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사! 요즘 시국에 연말 파티 못하니까 곧 제 생일이 다가오니까 아, 어, 연말 파티 한번... 파티 안 해도 돼. 그냥 음료수 달라. 음료수 아 음료수는 언제든지 나니까 좀 가끔 사줄 수 있죠.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사실 이렇게 장난을 치긴 하지만 동주랑은 별로 그렇게 쌓인 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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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우. 청소, 오늘 청소. 예. 오늘은 청소. 오프닝 때는 저희가 할 말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입이 좀 풀리네요. 이게 아, 장난이지. 아까 소영 말한 것도 그렇게 진심이 믿지 않았어. 왜냐면 불려가는 기회에서 알지? MSG가 들어간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 통해서 진심을 또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 저 생각했을 때 뭔가 원어스가 한층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툭툭툭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멤버들끼리 더 친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못 친하면 이런 거 못하는 거 같아요. 야, 1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 저 촬영 당일 원어스 700일 아닙니까? 700일에 이런 컨텐츠 참 좋아. 좋다. 700일 스페셜 컨텐츠였나요? 또 원어스가 조금 더 이렇게 친해지고 단단해지면서 또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이 멘트 방금 영종한테 줬어요. 진짜 내 멘트잖아. 그럼 아, 이제 마무리, 마무리 레이븐이니까 원어스의 말하는 이유 또 레이븐이니까 마무리해줘요. 아, 일단 이렇게 또 700일이고 곧 2주년도 다가오는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원어스 팀워크 부셔야지만 부셔지지 않았습니다. 더 돈독해졌으니까 앞으로 저희 기대 많이 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무리 가능 빨리 야. 네! 자, 아무튼 네, 저희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너무 웃겨 죽겠네 진짜. 네, 그럼 지금까지 와우 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